우리가 살아가면서 익숙해져 가는 것들은 점점 발전해 가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예전에 삐삐도 없고 핸드폰도 없었을 때는 마냥 기다렸죠. 그 사람이 언제 오나. 공중전화로 집에 나와야 전화해 볼 수 있었고 이동 중에 있었으면 그마저도 못했고요. 그저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근데 삐삐가 생기면서 이제 삐삐를 치기 시작했고 핸드폰이 생기면서 1분이라도 늦으면 바로바로 전화가 옵니다. 못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익숙해지고 발전해 나가는 것들은 대부분 속도의 승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뭐 이런 광고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빠른 것들을 찾게 됩니다. 사람들도 점점 빠른 것들을 찾게 되고요. 빠른 것은 곧 발전된 것, 그리고 빠른 것은 곧 편리한 것이라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생겨나게 됩니다. 교통수단도 점점 더 빠른 것들을 찾게 되죠. 조금 더 빠른 기차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 통신들도 더욱더 빠른 통신, LTE, LTE 뭐 이런 것들. 예. 점점 빠른 통신들을 찾고요. 심지어 배달도 좀 더 빠른 택배, 빠른 배송, 배달 음식도 마찬가지죠. 빨리 배달 올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인터넷을 하면서 저도 많이 느낍니다. 인터넷 하면 조금이라도 화면이 잘 안 넘어가면 엄청나게 답답해집니다. 엄청나게 답답함을 느끼고요. 짜장면이나 족발, 얼마 전에 제가 족발을 시켜 먹은 적이 있는데요. 예, 맛있었습니다. 족발 시켜 먹은 적이 있었는데 30분은 대부분 기다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예. 한 번씩 다 시켜보셨잖아요. 예. 아, 얼마쯤 걸릴까요? 그러면 한 30분 정도 기다리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0분은 넉넉하게 기다려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45분 정도가 지나가면 마음이 조금 초조해집니다. 왜 안 오지? 출발은 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것이 50분이 넘어가면 이제 갈등이 오기 시작합니다. 내적으로 전화를 할까 말까, 따질까 말까, 독촉을 할까 말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1시간이 넘어가면요, 취소할까? 와도 돌려보내버릴까? 실제로 몇 번 돌려보낸 적도 있는데요. 짜장면 같은 면이 뿌니까. 예. 그런 아주 그냥 조급함과 함께 그러한 내적인 마음의 다툼. 아,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너그럽게 봐줘야 되나. 예. 77번씩 이런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그냥 맛있게 감사하게 먹으면 될까. 이러한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는 점점 더 생소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의 기다림이 생소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기다림이 생소해지기 시작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적신호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충분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건의 이야기는요,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기로 이미 약속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언약의 내용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그 필요한 언약의 내용들을 받고 있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서 얼마 동안의 기간을 그 산에 거하게 되냐면 40일 40야를 그 산에 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40일 정도가 지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함을 우리는 1절 상반절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더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더디다라는 그 단어의 원뜻은 수치를 당하다, 부끄럽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에 있어서 실패해서 당황하며 부끄러워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그 안에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쓰였을 때는 연기되다, 더디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렇지만 그 단어의 원뜻의 그 의도가 완전히 다 사라지지 아니하고 남아있어서 이 단어를 우리가 볼 때에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하냐면 더딤을 보고라는 1차적인 의미 외에 이것이 더뎌짐으로 인하여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연기되어지고 느려지는 것으로 인하여 당황하고 당혹스러워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오기를 모세가 얼른 하나님과의 만남을 끝내고 내려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왜요? 모세가 지도자였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이 시내산까지 인도하여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 지도자의 부재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한 달하고도 열흘이라는 시간이 더욱더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여전히 내려오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오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다림 가운데 이제 백성의 마음이 지치기 시작합니다.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딤을 보고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향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까? 우리 1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였습니다.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다른 곳으로 가버렸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그냥 그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과 그냥 둘이서 쿵짝쿵짝 살기로 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죽어버린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지금 산에 올라가는 것이 허용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산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냥 기다리는 것만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요구하기 시작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우리의 신을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모세를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리라 하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생겨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눈에 보일 신을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아마 아론이 한 번에 이것을 승낙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론도 모세와 함께 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자입니다. 얼마 전에 그 전투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 올려주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론도 모세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수많은 백성의 원망을 항상 모세가 짊어졌었는데 더 이상 그 내 앞에서 방패막이가 되어줄 모세가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모든 백성의 요구와 그 갈등과 그 불만과 원성이 모두 자신을 향하여 있고 모든 백성의 시선이 자기를 향하여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기다림에 이미 많이 지쳐있는 백성들이 내가 무엇인가 빨리 행동을 취하기를 압박하고 있는 그 압박감 가운데 아론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론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백성의 불만 앞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걷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아론은 이제 어떠한 행동을 취하게 됩니까? 즉각적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아론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이제는 빠른 행동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가져올 것을 요청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금고리들 광야 생활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금고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많은 보물들로 그들에게 채워주었다라는 기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애굽인들이 갖고 있었던 금고리, 그것은
단순한 장식품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우상들을 섬길 때 사용되기도 한 것이고요. 점괘를 보기 위해 사용됐던 것도 그 금고리들을 사용하여 점괘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 금고리들, 자신들이 귀하게 여기는, 자신들이 의지할 바 될 그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아론이 얘기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너의 것을 갖고 오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합니다. 기다리지 아니합니다. 머뭇거리지 아니합니다. 신속히 자신의 고리를 빼어다가 아론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아론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론은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기다림에 지친 백성들 앞에 가장 효과적인 행동을 아론은 취하게 됩니다.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그들의 행동의 대가로 즉각적으로 송아지 형상을 새겨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선포합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도 없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은 저쪽 산에 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그냥 그저 우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밖에 없는 데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지할 것도 기댈 것도 누군가 우리를 지켜주리라 하는 기대감도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기댈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할 신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아론에게 필요한 것은 즉 하나님이었습니다. 모세의 부재는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이상 기다림이 없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려운 곳을 지금 아론은 시원하게 긁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은 다른 신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지켜줄 신은 네 송아지 신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무엇을 만들어낸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자리를 대체할 너희의 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신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신이었고 막연한 기다림 가운데 있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신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는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실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눈을 들어보면 송아지 형상의 그 신이 언제나 함께 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언제나 보이는 그 형상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만족하였습니다. 그 만족함을 가지고 그들은 6절과 같이 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열 가지 재앙과 더불어 그 유월절을 지킴으로 출애굽하였습니다. 홍해를 만났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에 들어가 보니까 목이 말랐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셨습니다. 물을 주시고 나니까 배가 고팠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맨날 만나만 먹다 보니까 고기가 그리워졌습니다. 하나님이 고기를 주셨습니다. 출애굽하여서 시내산까지 오는 여정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일찍이 일어나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며 뛰놀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언제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였고 불평하였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공격하였습니다.
그들의 격한 감정들을 표출해 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오늘 본문에 와서는 그들이 만들어낸 그 신 앞에서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는 열심을 표합니다. 먹고 마시며 뛰놉니다. 여기서 먹고 마시며 뛰놀다라는 것은 당시 이방에서 우상들을 숭배할 때 행하였던 문란한 성적인 의식들을 의미합니다. 그 송아지 형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애굽에 있었던 신의 형상을 본따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 신은 대부분 그 다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성적인 의식과 연결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대체할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 놓았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구분됨을 가지지 못함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만들어낸 다른 우상을 놓았을 때 더 이상 이방과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들이 나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위치할 때 나는 더 이상 세상의 빛도 아니고 나는 더 이상 세상의 소금도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분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구분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들보다 무엇인가 탁월합니까? 가진 것이 많습니까? 도덕적인 수준이 높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구별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느냐 계시지 아니하느냐라는 점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 나의 손으로 만들어낸 것들, 내 마음이 빚어낸 것들을 내 마음의 중심에 들였을 때 그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지 아니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신이라 내세우게 된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약속도 하였고 그 내용을 받아가지고 와서 이제 언약만 체결하면 이제 약속했던 그 언약을 체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엄청나게 놀라운 그 복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그들이 기다리지 못한 것은 그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들에게 주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당장의 더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하나님께만 부르짖어야지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쉴 새 없이 넘어지고 끌려다니는 이유는 내가 기도하였을 때에 이미 내 안에는 하나님이 이때까지 좀 들어주십시오. 이때까지 좀 일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번 달 안에는, 2주 안에는 이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이미 기간을 정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주어질 그 복들을 준비하고 있을 그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당장의 더딤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초조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리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 방법을, 살 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도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처음엔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 뜻대로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하나님께 응답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이미 모든 계획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이제 주권자, 인도자가 아니라 조력자로 내려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시선이 더딤을 보기 시작할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당장의 더딤의 시야가 갇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디지 아니할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송아지 형상의 그 신, 그 신은 정말 그들에게 기다림이 없는 복을 줄 수 있는 신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아니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구하는 어떠한 것도 주지 못할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저 금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금덩어리에 아무리 빌어고 빌고 기다리고 기다려도 그들이 원하는 바, 그들이 구하는 바는 단 하나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다리기 싫어서, 그들은 더듬을 보기 싫어서 그들의 신을 즉각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든 신은 오히려 그 기다림을 해결해 줄 수 없는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문제들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눈은 지금 어디를 보고 무엇을 집중하여 보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임을 믿고 하나님 곧 주실 하나님이 곧 주실 은혜들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당장의 더딤을 보고 하나님을 대체할 나만의 신을 만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대체할 신은 어디에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신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필요한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기다리지 못함으로 다른 어떠한 것을 그 자리, 그 하나님의 자리에 가져다 둔들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범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 삼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늘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다 여기실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그것을 소망함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손으로 보다 나의 눈에 잘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이다 다른 것들을 명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신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위험한 것은 우리가 다른 신을 찾아가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도 하나님과 바꿀 수 없음을 늘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더딤을 보기보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안 주십니까? 내가 이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의 생각은 너희로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더딤을 보기보다 그 후에 주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반드시 응할 줄로 믿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기도를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다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시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손으로 다른 신을 만들어내지 아니할 귀하고 복된 우리 아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지금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올해가 이제 다 저물어 갑니다. 올 초부터 내가 기도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응답되지 않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른 방법들을 생각해내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올해를 몇 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 기다리겠습니다.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 붙잡고 내가 더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기다리겠사오니 하나님 반드시 응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